우리는 이미 기도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성체가 제대 위에 현실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기도하면서 시작 기도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눈을 감고 마음은 열고 우리들의 정신도 활짝 연 상태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앞에 우리들을 내어드리면서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모님은 자주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모님, 오늘 저희도 당신과 함께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저희가 알거나 모르는 모든 것들도 당신께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의 그 엄마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을 드립시다. 우리들의 가족을 드립시다. 우리 공동체를 드립시다. 우리들의 두려움도 드리고 상처도 드리고 아픔과 상책이나 슬픔, 고통도 드립시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우리 어머니이신 분, 평화의 모후시여, 당신께서 저희들의 평화의 여왕이 되어주소서. 저희 마음의 여왕이 되어주소서. 당신은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분, 당신은 성령의 정배이신 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하소서. 당신은 자주 저희들에게 성령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도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오소서. 당신의 정배인 성령의 전구를 통해 오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성령에 오소서라고 반복합니다. 오소서, 제 생각 안에 오소서, 제 활동 안에 오소서. 성령님, 제 모든 신경세포 안에 오소서. 제 몸 안에, 제 혈관 안에 오소서. 저의 의식과 저의 무의식 속에 오소서. 성령님, 오시어 저에게 영감을 주소서. 당신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잘 믿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듯 저에게 오시어 그 영감을 주소서. 성령님, 제 마음과 제 의식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생각들을 없애주소서. 저에게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소서. 아멘.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보여주십시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매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이건 메주구리에 처음 온 것이 1982년이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처음으로 메주구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13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도보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걸어서 이곳 메주구리에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고 다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45km를 어린 소년이 엄마와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곳 메주구리 도보 성지순례를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프로젝트와 저의 기도가 있었고 저의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그 모든 소망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성모님은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청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저는 한 번도 프란체스칸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 때문에, 성모님으로 인해서 정말 성모님 잘못으로 저는 프란체스칸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꿈이나 소망, 계획,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그러나 하느님의 프로젝트는 대단히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운전면허를 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운전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앉아야 합니다.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 말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처음도 그랬지만 제가 이곳 메주고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모든 게다 새롭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본당 신자들도 그렇고 이곳에 계시는 프란체스칸들도 모두가 다 새롭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고대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이곳에 오시라고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지금도 성모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0년, 30년, 40년 전에 그 성모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은 늘 현실적입니다. 늘 새롭습니다. 늘 신선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굉장히 신선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반복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모님은 무엇인가 새로운 거, 훨씬 더 흥미로운 말씀을 하실 수 없나?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메시지가 오랜 여정에서의 교통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표지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사실은 삶 안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모님 고스파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교리를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힘을 이곳 메주고리에서 찾았습니다. 발현증인들, 그들은 성모님을 보지만 우리는 특별한 권한을 지니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겉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보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발현증인들이 가시적으로 보는 그것은 무상적인 은총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오랜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잠을 자라.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잠만 자라. 목이나 파리가 오지 않도록 내가 쫓아줄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소망하는 것만 주십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기도하여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어떤 요술봉도 아닙니다. 항구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시작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항구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팬데믹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팬데믹은 거의 끝나가는 것도 같고, 어떤 나라에서는 끝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선 또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진단 때문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 쌓여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아픔이고 이웃의 그 나쁜 것은 우리들의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찾아옵니다. 가정에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찾아와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비그리스도인적인 것을 가지고도 왔습니다. 사실 유럽을 보면 그리스도교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봅시다. 그 공적인 매스미디어, 국영 매스미디어에서는 어느 정도 교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이고 훨씬 더 비판적입니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이 매스미디어, 텔레비전, 세상의 매스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등등 또 상당히 흥미롭지만 하느님의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황을 훨씬 더 암흑으로 빠뜨렸고 훨씬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으며 좋은 것, 하느님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나는 이곳을 평화의 오아시스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사탄이 활동합니다. 하느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곳에도 악마는 자신의 텐트, 장막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40년, 성모님의 발현 40년이 지난 지금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사진을 보더라도 즉 발현 초기의 사진과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더 이상 메주고리의 예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주고리에는 비즈니스 장소야, 상업적인 장소야, 경제적인 장소야, 돈을 버는 장소야 등등 말을 합니다. 또 메주고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실 돈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것, 메주고리에서 비즈니스를 찾는다면 비즈니스를 찾을 것이고 은총을 찾으려 오신다면 여러분은 은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 생명과 목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 제가 머물 때 기억이 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한 단체였습니다. 제가 강연을 끝낸 뒤 어떤 자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메주고리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을까요? 이런 질문은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한 것을 그 자매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했죠. 성모님께서는 이건 메주고리에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메주고리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메주고리에 오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또 메주고리에 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이 사순식에 이곳 기도장 피성을 위해서 모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순식에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기아로부터 혹은 독사로부터 구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빈곤과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그들은 무는 곳, 광야, 사막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아직 도달하지 우리들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과 질병과 십자가 등등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 길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길에서 이 지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성모님은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행동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선택으로 그분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투덜거려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반대해서 야훼를 반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느님께 불평하고 하느님께 투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는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가 회개하고 선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성숙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한 봉사 안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중병에 걸리거나 십자가나 불행에 시달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탄을 부정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성인께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말씀으로 감옥에 계실 때 쓰신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바오로가 우리들의 삶의 존재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카테고리, 즉 전쟁의 카테고리, 투쟁의 카테고리로 취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악마의 관계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선 그 존재를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투쟁에 관해서 내적인 투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투쟁은 그 바울의 성인 내면에서 오는 것인데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엇이 선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각인되어 있는 그 선을 압니다. 그렇지만 죄가 제 마음 안에 제 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비천합니다. 과연 누가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육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비천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덕분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상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혹은 즉 여러분들 십자가산 오늘 아침 오늘 오후나 내일 새벽에 올라갔을 때 그 십자가산의 십자가 아래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다. 해방감을 느낍니다. 관점이 달립니다. 시야가 넓게 열립니다. 공기도 신선합니다. 우리들의 영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성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예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과 성령은 절대로 이렇게 미래를 밝혀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모님께 말씀을 하셨다면 성모님은 아마 실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여성들은 집에 오늘 솥이나 냄비를 얼마나 많이 닦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하루 몇 개의 냄비나 솥을 닦아야지 그것을 미리 안다면 아마 실신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할 때마다 하나씩 닦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산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는 갑자기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끈기입니다. 그 한구함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러한 전쟁 상태, 투쟁 상태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한을 쓰시면서 어쩌면 바오로 성인은 이 로마 군인을 보면서 이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 관한 무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로마인의 무장 상태를 보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띠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들의 삶을 구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성인은 주님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나 쉽게 잠듭니다. 실망했을 때, 절망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잠들거나 혹은 영적인 가면을 쓰거나 영적인 어떤 열광적이고 광신적인 열정적인 영신 삶에 빠지거나 혹은 게임에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원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하느님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 시작하고 이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중독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모두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술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인정했을 때 치부의 과정이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들의 영성 생활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 성사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특별히 성모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이 고해 성사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진리의 성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고해 성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과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해소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용서를 느낍니다. 그 어떤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나 그 어떤 신경안정제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용서입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이 용서의 성사, 고해 성사가 지나치게 소홀함을 당하고 있고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직접 고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해 성사가 아닙니다. 과연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 자신이 인정할 것입니까?
교회 성사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분명함을 줍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교회 성사를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성사, 자비의 성사를 주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성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둘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허리에 하느님의 말씀의 띠를 두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칼날보다도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가끔씩 우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을 만났을 때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의 치유와 해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성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의로움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옷과는 구별됩니다. 즉 의로움으로 입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입는다라는 동사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의 갑옷을 입다라는 뜻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로움, 모든 곳에서의 의로움, 자기 자신과에도 의로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인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일 신어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회개해야지라고, 내일 기도해야지라고 자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내일부터 단식해야지라는 식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미룹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요술적인 치바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바울의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머리에 쓰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관점입니다. 삶을 위한 새로운 시선입니다. 관점, 지평을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신앙,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한 양분이고 기도를 위한 양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의 약 98%는 기도하라는 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은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사탄은 강하다. 그래서 로사리오 기도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악의 영향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조금은 너무 연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인간의 카테고리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모든 우주를 당신 손아귀에 가지고 계시다, 모든 인류 역사는 그분께 맡겨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이 자잘한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사리오 기도는 완전한 의탁이고 신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라고 성모님의 모든 발현, 루르드, 파티마, 이곳 메주거리에서도 계속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어려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사리오 기도를 시작할 때 잡념이 오고 하품이 나고 졸음이 오고 많은 생각에 시달립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사리오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이것은 로사리오 기도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을 두드립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신은 다른 곳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방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들의 이 정신은 미래나 과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무슨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버튼을 꽉 누르면서 우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일상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하루 일과를 봅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도 그렇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은 로사리오 기도는 굉장히 중얼대는 모노드라마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제가 젊었을 때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이 묵주기도, 제가 소년이 되었을 때도 이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지루한 기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총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계속 지루합니다. 우리들의 귀는 듣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귀는 그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묵주기도, 로사리오 기도를 내 마음의 기도가, 마음의 귀가 듣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 명상 기도 등등을 찾곤 했지만 저는 다시 묵주 기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묵주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싸움과 같이 합니다. 묵주 기도를 하면서도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잡념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념에 시달리다가 다시 기도로 돌아옵니다. 이 기도 속에서도의 투쟁,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것은 아주 조그만 걸음걸이로 정상으로 향해 갑니다. 이러한 잡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오는 잡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어느 한 순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할 때 잡념에 시달립니다라고 했을 때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잡념에 시달린다, 분심에 시달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심, 이것은 기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잡념이나 분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경을 막 찾고 있는데 안경이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잡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베르나르디노 성인,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성인 은수자 성인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주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집중해서 매 말마디를 묵상하면서 다 들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잡념도 들지 않게 기도하면 말한 필을 선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메르체데스, 벤츠,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 베르나르디노는 한 중간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는 말한 필이라면 말 안장도 저한테 주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기도의 중간까지, 주의 기도 중간까지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주의 기도를 100%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은 스포츠나 음악이나 어디에서나 훈련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배구나 농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앙과 희망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묵주 기도는 우리들을 개방시킵니다. 하느님께 열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활동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도록 만드는 게 묵주 기도입니다. 잠깐, 저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는 은사 신부는 아니지만 저는 사람들을 재우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수면제가 없으면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런 특별한 카리스마 은사가 있습니다. 자, 노래 같이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까?